오늘도 주님 앞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요한 2서 전장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분여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자신을 살펴 진리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볼 때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십니까? 네. 네,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왜 이 편지를 하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는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랑을 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진리는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이유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의 말을 보니까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2절 끝부분에 말해요. 그가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엇으로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해요.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자체가 빛으로 나타난 분이라는 걸 말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진리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 우리는 진리를 뭐를 표현해요? 사전적인 거로 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변하지 않은 게 진리인데 이 땅에서의 진리는 항상 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아니하는 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은 거기에 우리 성경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그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영광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만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야. 택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는 곧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받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 빛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진리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것이 진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진리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걸 말하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한 십자가의 복음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자요 진리를 가진 자다.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갖고 그 사랑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 말하는 것은 두 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 내가 빛을 받고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또 내가 사랑을 한다 말을 하려면 내 안에 그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한 것처럼 내가 그 길로 나아가는 자는 진리로 나아가는 자요 진리를 아는 자요 진리를 가진 자요 그런 자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이서 1장 끝부분에 말하기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라는 말을 해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진리를 아는 자라면 택하심을 받은 모든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2절 말씀이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와 함께하되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안에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사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은 죄사함을 받은 게 영원한 것이고 그 영광의 빛을 가진 게 영원한 것이고 그 진리의 사랑을 가진 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 영원히 사랑받고 나만 영원히 그 생명의 영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진 자라면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가졌다면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왔다면 그 진리로 여러분 자유함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최소한 받았으니까. 무엇으로? 진리로. 또 사랑 받았으니까 진리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원히 계시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은, 생명의 빛은 내게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리를 내가 가졌다고 진리를 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여기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한 말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첫 열매. 자,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죠. 그런데 우리도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내가 죄가 없다, 의롭다라는 것을 받으면 진리로 낳은 자 이런 거예요. 그럼 진리로 낳았다는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지고 건짐을 받아서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졌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한 심령이 되어지게 될 것을 약속으로 받은 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활 생명을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십니까? 진리를 가졌다면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아멘.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러니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생명으로 어둠을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진리 안에서 나음을 입고 첫 열매가 되어지는 자다라는 거죠.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가슴으로 내 거를 만드세요. 내 거예요. 다른 사람 게 아니라 바로 내 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내 건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이고 내가 누려야 될 분깃이에요. 아멘. 내게 준 기업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걸 내가 누려야 되는데 다들 그냥 이걸 지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분깃으로 주어졌다는데 이게 내 건지를 몰라. 누리라고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않아.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진리 때문인 거예요. 진리를 내가 알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정말 자유함을 얻는 자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랑이 없어요. 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온전히 진리가 내 안에서 내 것이 되어져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리를 갖고 계세요? 진리를 안다고는 말을 해요. 아는 건 안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안다가 아니라 진리를 내가 맛보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진리를 내가 맛보았고 진리를 안다면 그러면 나는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하는 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진리와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해요. 성경 말에는 그냥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함께 있느냐?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여서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이 진리가 임한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임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이 충만하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진리가 충만하니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알겠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및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진리로 사랑으로 은혜로 임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러니까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 안 우리 옆에 있는 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및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서로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심령에 누가 계신가 그걸 보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노라. 그들이 사랑을 왜 받고 있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3장 21절에 요한복음 3장 21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가진 자야.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아는 자, 그가 진리를 따릅니다.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런 자들은 행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이들을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진리를 행하는 이들을 왜 기뻐해요?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행하고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을 하는 사람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안다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해. 무슨 말이에요?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세상 말을 해요.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늘 말을 해요. 세상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사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진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가 돼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뜻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안에 함께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대화가 영 안 돼. 그러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하면서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있는 자와 아닌 자를 무엇으로 분별하냐?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나아가면서 말을 한다면 서로 대화가 될 때 그 사람은 함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함께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진리라 그랬죠.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당연히 지키겠죠. 아멘. 내가 진리를 안다. 진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진리로 거듭났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시 속은 거죠. 죄 가운데 다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지금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이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볼 때 내가 저를 볼 때 심히 기뻐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인상이 찌푸러져. 시험거리야. 저 사람만 보면 시험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진리 가운데 있지 않거나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용서하게 되고. 왜? 그 진리는 나를 자유게 하니까. 아멘? 진리는 나를 자유하게 하니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해도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 살필 때 처음부터 이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해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계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해야 되는 계명을 받았어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먼저 받은 게 율법인데 율법 자체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첫 계명도 사랑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바로 이 율법을 이루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사랑을 하라는 것. 그러니까 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사랑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진리를 행하는데 이 진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가 되신 거예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를 아는 자요. 진리를 정말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주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한 말을 보니 세상에는 7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영들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은 바로 영지주의가 아주 범람하고 있을 때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이 미혹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을 때 너희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분별해라. 또 내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시고 우리를 그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받지 않은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진리를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진리를 부인하고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일지라도 바리새인일지라도 예수님을 해쳤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거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또 믿는 성도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육체로 온 이 사실, 이 진리를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것으로 스스로 삼가라는 단어를 더 설명을 하면 자신을 살필지니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잘 살필지니 이로써 자신을 잘 살피면 우리가 일한 것을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데 뭘 살피라는 거예요? 진리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라 그 말씀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빼먹은 것이 있어요. 앞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 지나쳐라는 말은 죄를 짓는 자는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이건 뭐냐 진리 십자가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다. 더 엄밀하게 표현한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없다. 죄를 짓고 진리 안에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진리가 없는 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 하나님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 사랑을 받은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말하려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런 사람은 진리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온전한 상을 받도록 자기가 일한 것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일한 것은 무슨 일을 한 것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왜 머리로 세우셨어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다섯 가지 사역에 대한 말을 하죠. 그러면서 12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역을 주신 이유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진리로 우리를 낳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행하는 것은 곧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 할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일한 것을 너희가 상을 잃지 않는다. 또 온전히 그 상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 것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는 이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각각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함을 입은 것은 서로가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뭐예요? 진리를 행하여, 할렐루야. 서로가 진리를 행하여서 그 안에서 함께 에베소 4장 15절에요. 자라나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온몸 마디가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 통하는 것을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십자가의 피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서로 통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해요. 진리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진리로 세워지는 거고 몸은 진리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쳐 듣지 마세요.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진리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도움을 서로 받아서 결합되어서 그 몸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두 명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세 명이 하나가 되어지고 네 명이 하나가 되어지고 다섯 명이 하나가 되어지고 점점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서로 돕고 결합되어져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 그럴 때에 그 몸이 머리에게 예수님께 붙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함으로 스스로 세워진다. 무엇이 우리를 세워요? 진리가. 사랑이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면 그냥 스스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같이 아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집에 들이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11절 말씀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가다가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서 그러지 말라는 말인가? 이 말은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않는 자고 해치는 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함께 동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함께 하면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사랑으로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해친다는 거예요. 이간시키고 말을 이간시키고 뭘로 이간해요? 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 알게 하는 쪽으로 한다면 서로가 더 은혜 안에 세워지는데 아니고 세상 얘기를 만약에 와서 자꾸 해봐요. 세상 얘기 자꾸 하고 세상 거를 추구하게끔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생각도 세상으로 가게 돼요. 세상의 걸 자꾸 나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세상으로 빼앗기는 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않게 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서 육으로 판단해서 형제 자매를 씹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흉을 나아가서 그 사람 뒤에서 보고 있으면
이간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붙여놔야 되는데 사람과 사이를 띄워놓는 거예요. 해치는 자예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이간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치는 사람을 자꾸 내가 함께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서 남 씹는 얘기 계속해봐요. 결단코 그 집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 될 수 있어요? 없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계속 교제를 하면 나도 점점 똑같은 영으로 똑같아져가고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건 하세요. 하지만 함께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인다는 거는 집에 들여와서 같이 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하고 한 시간만 같이 앉아서 대화해봐요. 나도 금방 생각이 그렇게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있어요. 사람을 분나게 하는 그러한 영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요. 괜히 나도 모르게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바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털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슬금슬금 나고 뭔가가 갑자기 그냥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고 뭔가 보기 싫어지고 그렇게 돼요. 이게 영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는 척해서 너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지나쳐가는 게 나은 거예요. 함께 자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진리를 갖지 않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함께 무슨 동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정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길게 대화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놀고 같이 있으려면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적으로 그들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면 만나세요. 그러나 먹힐 정도밖에 안 되면 만나지 마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사람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나한테 풀어놓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곧 그들이 하는 악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가 되어진다는 말은 육체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택함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것을 오늘 12절과 13절의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난하라 그러죠. 내가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를 가서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는 직접 대면해서 어떻게 하기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너희라고 했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에 더 맞습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하려라. 내가 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왜 눈으로 보고 친교하기를 원하냐? 너희 안에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 안에 그 진리를 보고 나도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이걸 위해서 내가 직접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그 자매와 자녀들에게 무난해라. 서로 교제하고 무난하는 이유는 뭐냐?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서로 진리를 행하는 그 일을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교회에 주일날 모인 이유는 뭐예요? 각각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모여야 돼요. 모이는 이유는 그 진리를 서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에서만 예배를 열심히 들고 아무하고도 교제 안 해봐요. 진리를 언제 행하겠어? 사랑을 언제 연습하겠어요? 내가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다툼이 있고 교회 와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있고 그건 진리 안에 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이서 살펴볼 때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사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 안에서 세워지니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무난하세요. 아멘. 서로 무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서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이렇대 이렇대 이거는 마귀 자식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알 때 그거는 서로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입에서 예수님을 말해도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마귀의 영에 역사되어져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느냐 아니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입술이 하나가 되는데 쓰임을 받느냐 아니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속에서도 양신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할 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또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할 땐 또 마귀의 짓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세우는 진리를 행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진리를 받았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임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면 내가 그동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예수님 정말 내가 이제까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어떻게 행하였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진리를 행하였는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하는 자로 그러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와 사랑받는 이유 이것은 진리를 가졌기 때문인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